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주차장 상황을 지켜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정산 및 차량 위치 파악까지 우리 생활 속 편리함을 더해주는 주차장 관제 시스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도심 환경에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많은 주차장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데요. 인사하는 형상의 유인 정산기로 이렇게 숙이는 형상의 디자인이에요. 기술 특허와 디자인 특허는 기본.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모두 잡은 주차 관련 제품들을 만든 이 회사.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강소 제조 기업이지만 사실 작년까지 내부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1년에 제품 많이 개발해도 3, 4개 정도밖에 개발은 못합니다.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라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껌껌별로 외주 제작을 했었죠. 제품의 종류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정돈되고 통일감 있는 아이덴티티 정립이 필수였지만 내부 디자이너를 고용하기엔 이런저런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제조기업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나아가 기업과 디자이너 간 채용 연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한국 디자인진흥원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업 부담이 많이 줄죠. 그전에는 좀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일단은 디자인적으로 하나의 획을 그은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디자이너도 회사 생활에 만족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사님 포함 팀원들과 말이 잘 통하는 편이다. 네. 솔직히 일이 너무 많다. 아니요. 회사 들어온 거 후회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다. 아니요. 혹시 이사님도 한번 해볼까요? 질문 해보시겠어요? 도전. 마음에 안 들지만 꼰대 소리 들을까 봐 참은 적 있다. 아니요. 말도 잘 통하고 전적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팀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처음부터 하나씩 시작해야 한다는 게 조금 막막하기도 했다는 김영진 디자이너. 아무래도 디자이너가 없던 회사에 처음으로 이제 입사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손댈 건 많았어요. 심지어는 저희 브랜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하지만 부담보다는 기대가 더 컸다고 합니다. 저조차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좀 작은 회사일수록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개편까지 모든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한 덕분에 입사 1년 반 만에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김영진 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을 이제 또 믿고 이렇게 진행하게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앞으로도 또 좋은 제품, 좋은 디자인을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랑 같이 커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손을 대고 있어요. 이곳에서는 디자인 인력을 새롭게 고용한 후 전년 대비 매출액이 29억 원 늘고 내년 쇼핑몰 론칭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전문직 인력 고용은 부담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 깨닫게 됐다는 이 기업. 지금은 어엿한 디자인팀이 생기고 실습생까지 생겨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환경이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꿈을 잡고 현실의 다른 직업을 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디자이너를 약간 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인식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 고용 구조가 개선되고 권익 보호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앞으로 디자인 인력 지원 사업과 같은 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기업에게도 디자이너에게도 서로 윈윈인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